여러분들 지금부터 슈퍼카 운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그 자동차들을 산 건 아니고 여기 이거 요거 지금부터 이게 페라리, 이거는 람보르기니, 이거는 포르쉐, 이거는 오토바이 운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있는 캔 음료를 다 마셔야 돼. 마시죠. 이렇게 먹었으면 이거를 이제 물에 한번 씻어서 올게요. 음료수 캔을 전부 다 물에 씻어 왔거든요. 그럼 이제 물을 한번 털고 캔의 약간 위쪽을 여기 이렇게 눌러주고 찌그러뜨려주고, 자 이제 가다 이제 여기 불면 되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진짜 잘 되려나. 자 일단 한번 그냥 불어볼게요. 오 약간 자동차 소리 같은데? 갈게요 다시. 약간 될 듯 될 듯 안 되는데? 좀 더 찌그러뜨리고 좀 더 이거 약간 불면서 움직여 줄게요. 페라리 출발! 너무 찌그러웠나? 찢어버렸어. 이번엔 람보르기니. 자 이번엔 좀 확실하게 될 것 같아. 아까는 너무 많이 찌그러뜨렸던 것 같아. 약간 바람이 흐를 정도의 통로는 살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람보르기니 출발! 자 그러면 이제 기어를 이걸로 바꾸면서 가볼게요. 자 간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포르쉐 가보자. 자, 이번엔 좀 다르게 밑에 부분을 좀 많이 전체적으로 다 찌그러뜨리고, 자, 간다! 무슨 소리가 날까? 이거 약간 약한데? 자, 그럼 이번에 오토바이 가자, 오토바이. 갑니다. 어? 잠시만. 이런 뚱뚱한 캔보다 그냥 일반 길쭉한 캔이 더 소리가 잘 되는 것 같아. 준비하시고, 간다! 재밌는데. 음료수 먹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재밌네. 이번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왔는데 이게 사이즈가 전부 달라. 여기 보면 엄청 길다란 큰 사이즈도 있고, 그 다음으로 작은 사이즈, 그 다음으로 작은 사이즈,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제일 작은 사이즈, 제일 작은 사이즈는 진짜 헛밥 주먹만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음료가 여기로 옮겼다가 여기로 옮겼다가 여기로 옮겼을 때 과연 음료가 가득 차는지 아니면 요 정도밖에 안 차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 이거 하려면은 뚜껑을 다 열고, 뚜껑 열고, 뚜껑 열고, 뚜껑 열고, 컵에 커피가 한가득인데 이거를 마셔야겠지. 이거 언제 다 마시지? 너무 많은데? 이거 먹어도 먹어도 양이 줄지가 않아.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여기 페트병에 좀 넣자. 이거 나중에 저녁에 먹겠습니다. 엄청 많아. 이거 간장 아닙니다. 커피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거를 여기 넣어보고, 여기 넣어보고, 여기 넣었을 때 과연 가득 차는지 안 차는지 확인해보자. 제일 작은 컵이랑 제일 큰 컵이랑 비교를 하면은 두 배 차이거든요. 가자! 넣는다.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자, 과연. 오! 잠시만, 요 정도 찼어. 여기 약간 컵 속에 내용물이 좀 더 어둡게 보이죠, 여기가. 요 정도 찼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여기 더 큰 데 보면, 여기는 보자. 요 정도 찼어. 반도 안 찼어. 자, 그럼 이번에 여기 부으면, 이게? 잠시만,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이거는 5분의 2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제 작은 컵에 다시 부으면, 가득 찼습니다. 야, 이것은 컵의 사이즈에 따라서 음료의 양은 다르다입니다. 이번엔 또 무엇을 할 거냐? 바로
감자튀김을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다 다르게, 이거는 라지 사이즈, 전부 다 개별 포장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정확하게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거는 미디움, 이거는 스몰 되겠습니다. 자, 정확한 비교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스몰, 미디움, 라지. 감자튀김 양이, 잠시만 이거 비슷해 보이는데? 그럼 정확하게 감자튀김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게 감자튀김이 다 길이가 달라서 감자튀김의 개수보다는 감자튀김을 전부 나열해서 면적을 비교해 볼게요. 잠시만 보면은 스몰보다 미디움이 좀 더 많네. 이 정도 더 양이 많아요. 자, 마지막 라지, 과연 이게 양이 더 많을지 아니면 비슷할지. 자, 책상 위에 깔아 봅시다. 자, 모두 나열했는데, 잠시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여기 보면은 스몰은 확실히 양이 작아. 근데 미디움은 양이 1.5배 정도 많아지고, 라지는 미디움보다 조금 더 많은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네. 스몰, 미디움, 라지입니다. 이번에는 하리보를 저절로 일으켜 세우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봉지를 뜯어서. 하리보 나온다. 이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여기서 빨간색. 맛있다. 자, 프라이팬 올리고. 근데 하리보 보면은 애들이 다 누워있어. 그래서 애들이 저절로 일어나게끔 해볼게요. 지금부터 엎드린다. 실실, 실실. 그럼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기다! 오, 이게 녹고 있다. 녹는다, 녹는다. 녹지 말고 일어나야 된다고. 안 돼, 녹으면 안 돼.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녹으면 안 돼. 이게 아닌데. 이게 틱톡을 보면은 곰돌이가 엎드려 있다가 딱 열을 받으면서 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젤리는 열을 받으면 녹지. 맞죠? 보니까 대강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하리보가 열을 받으면 엎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제 녹잖아. 그러니까 이걸 대강기 하면은 이렇게 녹았다가 다시 모양이 갖춰지고 이게 이제 일어날 거거든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자, 이번엔 다 세웁니다. 곰돌이를 다 세우고, 그럼 프라이팬에 하리보를 다 세워놓고 파이어 간다. 자, 이번에 어떻게 될까. 자, 오오오, 녹기 시작한다. 오오오, 누웠다, 누웠다. 녹는다. 이게 열을 받으면서 하리보 발 부분이 먼저 녹잖아요. 그러니까 하리보들이 다 엎드려버려. 그럼 지금 촬영한 거를 대강기로 한번 시작해봅시다. 하리보들아, 일어나라! 오, 보셨죠? 여러분들, 빨리 일어나! 지금부터 두루마리 휴지, 선풍기, 이걸 이용해서 토네이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풍기를 눕히고, 선풍기 앞에 뚜껑 열고, 두루마리 휴지를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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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선풍기 한쪽 날에 합체해줍니다. 됐다. 완성이야. 자, 이제 이거 작동만 시키면 되거든요. 자, 진짜 이게 휴지가 날아올라가려나? 자, 간다. 버튼. 시작! 간다! 작동! 너무 휴지가 너무 길어서 안 되는 것 같아. 여기 보면 휴지가 다 엉켰어. 다시 휴지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사용할게요. 다시 테이프로 합체하고 다시 간다. 시작. 되는 것 같은데? 잠시만 이게 될 것 같았단 말이야. 이번에는 테이프를 날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에 이렇게 붙여서 돌려볼게요. 간다. 오 되다. 우와. 오, 지금 돌고 있어. 와, 이게 됩니다. 오, 신기하네. 오, 뭔가, 이야, 진짜 토네이도 도는 느낌이다. 오, 계속된다.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이 잘 되네. 자, 꺼보자.
끄면은 서서히 토네이도가 사라집니다. 다시 키면 나와라 토네이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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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켰다. 잠시만,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불말의 휴지를 엄청 길게 해가지고 10m 토네이도 이렇게 되려나? 한번 해볼까? 여기 지금 선풍기 팬의 안쪽에 이렇게 불말의 휴지를 붙였는데 이거를 이제 쭉쭉쭉 올려가지고 저 2층까지 올릴게요. 보이죠? 보이죠? 지금 엄청 길어. 과연 두루마리 선풍기 토네이도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선풍기를 작동시키면 두루마리 휴지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서 토네이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거는 살짝 여기에 고정만 딱 이렇게 시켜주고 선풍기 돌미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놔두고 내려가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보자. 시작. 오오오 된다 된다. 오오오오 된다 된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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